여러분, 남성 전용 화장품 브랜드 오브제, 주원형도 잘 쓰고 있는 제품이죠? 맞아요. 거기서 쉐이빙젤 그리고 올인원 에센스, 맞습니다. 요거 이렇게 저희 추천드립니다. 상품이 정말 괜찮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제가 어떤 피부 관리를 되게 특별히 하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했을 때 네. 아, 남자의 마음을 잘 알고 있구나 이런 게 확확 느껴집니다. 그렇죠. 네. 간편하게 쓸 수 있고요. 쉐이빙 젤 같은 경우에는 비누나 요 그 클렌징 폼으로 하다가는 사실 다 이거 잘못하면 나가요. 맞아요. 상처 많이 나요. 필요해요. 네. 네. 근데 오브제 쉐이빙 젤이 달팽이 점액 여과물을 함유해가지고 피부 코팅과 윤활까지 아주 부드럽게 면도할 수 있는 제품으로 나왔고요. 자, 올인원 에센스는 시카. 요즘에 시카 아마 화장품에 써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토마토 성분이 함유가 돼 있습니다. 모공도 축소해주고 피지케어에도 효과적인 올인원 에센스. 올인원이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스킨, 뭐 토너, 로션 이런 거 한 방에 할 수 있다. 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올인원 에센스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스타TV 구독자를 위한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자, 세 번째 틴트는 데클란 라이스입니다. 아스날. 아스날은 지금 3선 영입이 필요하긴 합니다. 현재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파티 있고요, 자카 있고요, 그 다음에 조르지니 있고요, 엘네니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저씨는 그냥 서브예요. 그리고 얘도 서브예요. 그리고 둘 다 자카가 92고요, 파티가 93이에요. 나이들이 좀 있어요. 로콘과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카는 지금 뭐 또 메짤라 형태를 쓰고 있기도 하고. 그러면 아스날 3선 영입이 필요해요. 파티가 뻗는다? 조르지니가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딱 봤을 때 제가 아르테타가 좋은 점은 조르지니는 서브 용도, 파티의 배터리 용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맞아. 로콘과 얘기도 하지 마라. 지금 어떤 분이 그러는데 왜 로콘과 얘기 꺼내면 안 됩니까? 그 바이언, 사네, 마네, 그나부리 얘기해놓고. 그건 맞아요. 제 맘입니다. 자, 그래서 3선 영입이 필요하긴 한데 사실 아스날이랑 라이스가 예전부터 연결됐던 건 아니죠. 뭐 다 아시겠지만. 근데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원하는 데클란 라이스. 라이스는 원래 첼시랑 연결됐어. 근데 첼시는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따는 게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급격하게 연결된 케이스입니다. 잉글랜드랑 이탈리아 새벽에 경기 있었죠. 유로 예선. 라이스 선제골. 중원에서 좋았다. 풀타임. 이겼어. 2-1로. 그리고 라이스는 원볼란테도 가능하지만 투볼란테 형태도 가능하고 조금 더 윗선에 세워도 문제가 없다. 자, 벤 제이콥스 같은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라이스는 아스날에 조금 더 가까워졌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라이스 본인의 의지가 이런 기사들에 의하면 아스날로 이적을 좀 희망하는 것 같아요. 이건 기사들에 의하면 라이스가 아스날 이적을 희망하는 듯. 자, 그럼 라이스는 계약 기간 24년까지 연장 옵션이 있어요.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럼 팀 쪽으로 봤을 때 재계약이 안 되면 팀으로 웨스트햄 입장에서는 매각을 하긴 해야 돼요. 안 된다면. 재계약이 안 되면 판매를 고려해야 된다. 근데 지금 웨스트햄이 상태가 좋은가요? 아닙니다. 18위예요. 그러면 안에 있는 선수들은 당연히 그 생각을 하죠. 야, 팀이 강등되면 어떡하지? 불안하잖아. 팀 전력이나 미래나 불안하다. 그래서 강등권에 있는 팀들에 소속돼 있는 에이스급 선수들이라거나 아니면 전도 유망한 유망주라거나 이런 선수들은 요맘때쯤부터 이적설이 납니다. 예를 들어 쇼튼이 강등을 당한다 치자. 그러면 당연히 그 선수의 의지와 별개로 워드프라우즈 얘기가 나올 거예요. 물론 워드프라우즈가 쇼튼에 대한 충정이 워낙에 커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인데 팀이 강등이 된다? 그러면 링크가 무조건 나지. 그러니까 당연히 데클란 라이스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상한 게 아니다. 자, 근데 그 얘기가 또 있었죠. 라이스가 이거 희망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월드컵 때 잉글랜드 대표팀 소집이 됐잖아. 이게 그래서 이런 게 무섭다니까. 여러분, 동창회 아니면 어떤 모임, 반상회 그런 일상이랑은 좀 다른 가끔 모이는 모임에 갔을 때 다른 얘기들을 듣습니다. 모이면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야. 야, 너 뭐 주급 얼마 받냐? 너 뭐 요즘 뭐 저기 결혼 생활은 어때? 애기는 잘 크니? 같은 팀에 있는 선수들이야 자주 얘기하고 아주 친한 선수들이야 전화도 하고 그러겠지만 친분이 있는데 가끔 보는 선수들 뭐 이런 거 이렇게 가끔 만나면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옛날에 파브레가스 보세요. 세스크 가가지고 스페인 대표팀 가가지고 이러면서 유니폼 씌워주니까 웃고 막 이랬던 거 아니야. 좋아 이러면서. 그럼 잉글랜드 대표팀에 모였을 때도 막 이거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 그래서 야, 너 연봉 얼마 받냐? 나 얼마야? 진짜? 그래서 왜? 나 너무 많이 받는 거야? 아니? 너 존나 조금 받는데? 야, 네가 그거 받아? 그러면 이제 속으로 고민이 존나 돼요. 와, 씨, 내가 이 돈 받고 있었단 말이야? 쟤가 얼만데? 저 X같은 새끼가? 저 새끼 대표팀 오면 나보다 서브인데 내가 선발인데 쟤가 그 돈을 받아? 그러면 고민돼. 막 고민돼서 친구들한테 전화도 한번 해보고 여자친구나 와이프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야. 여보, 나 이 돈이래. 아니면 전화해. 자기야, 나 오늘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나 이 돈 받고 여기 있는 거 맞아? 그러면 이제 얘기하죠. 진짜? 똑같네?
그러면 단장님 좀 만나봐. 단장님 만나서 한번 얘기 좀 해보자. 아 그래 그 야 얘기 좀 한번 해봐야 되겠어. 그래 찾아가. 똑똑똑. 그래서, 단장님 어 들어와. 제가요 이번에 대표팀 갔다 온 다음에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뭔 얘기를 들었어? 저 연봉이 이래저래 되는데 그 친구 아시죠? 그 친구가 얼마를 받는다는데 제가 잉글랜드 대표팀 가면 그 친구보다 제가 급이 높거든요. 제가 선발이에요. 저는 주급을 좀 높여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단장 입장에서는 아 그래? 알았어. 한번 고려해볼게. 그랬는데 묵묵부답. 그럼 이제 바로 주변 기자들이 뭡니다 그거를. 왜냐하면 빨대들이 있단 말이야. 빨대들이 있어. 다 알아. 와이프가 뭐 얘기하다가 어머어머어머 그래 그러는 걸 옆에서 기자들이 들어. 그럼 이제 기사 쓰는 거지. 주급 불만 이적설 대두. 언해피. 그래서 땡땡땡 선수는 지금 불만이 많다. 기사를 보면 아내가 현재 초호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이런 거 나와. 에이전트한테 얘기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제 데클란 라이스는 죽음 얘기가 아니라 대표팀에 갔어. 근데 그럼 이제 막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럼 대표팀 선수들이 그런 얘기야. 야 지난번에 챔스 보니까 와 야 누구 잘하더라. 야 쟤 걔야 나 지난번에 챔피언스리그에서 쟤 만났는데 뭐 그냥 그렇더라고. 그럼 이제 라이스가 얘기하면 물어보고 형 챔스는 어때? 그러면 야 안 떼봤으면 말을 마. 그렇게 얘기하면 아 형 얘기 좀 해줘봐. 야야야 야 너 쟤랑 붙어봤지? 야 얘 못 붙어봤대. 우리끼리 얘기를 해서 작전을 짜자. 딱 그러면 아 나도 챔스 뛰고 싶다. 이게 제가 혼자서 무슨 그 각색을 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런 일들이 여러분 직장에서도 있습니다. 부서별로도 있고요. 부서별로 이렇게 같이 야 나랑 같이 동기야. 딴 팀에 갔어? 딴 팀에 갔는데 저녁에 회식자리 동기끼리를 했어. 밥 먹다가 뭐 어때? 거기 부장님 어때? 거기 일 어때? 그랬는데 아 우리 이번에 PS 터져가지고 연봉 얼마야? 부장님 개 좋아. 우리 회식도 잘 안 해. 그러면 나도 옮기고 싶다. 당연히 이런 이 전형적으로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챔피언스 리그나 연봉 얘기가 죽음 얘기가 기사들에서 되게 자주 나오고 언해피 뭐 나오는 게 에이전트나 그 다음에 뭐 가족 얘기나 나오는 게 보통 이런 식으로 퍼져요. 제가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K리그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게 사람 사는 데가 다 비슷해. 뭐 이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런 얘기 여러분 옛날에 히든풋볼에서 저랑 주원이 형이랑 둘이서 꽁트하고 그랬었잖아. 이런 얘기들을 자주 했었어. 다 똑같습니다. 모든 그 사람 사는 데는 똑같다. 근데 대표팀 가니까 챔스 뛰고 싶다. 열망. 그러니까 아 지금 팀 상황 예를 들어 돌아왔어. 근데 웨스트햄이 그래도 뭐 유로파 언저리에 막 있고 그러면 열심히 뛰어서 여기까지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딱 돌아왔어. 돌아왔는데 팀 테이블을 보니까 18위네. 이게 된다는 거지. 계약 기간 얼마 안 남았어요? 강등 가능성 있어요? 챔피언스리그 뛰고 싶어요? 이러면 이게 이적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적설이 날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그것도 봐야 됩니다. 왜? 아스날이 지금 라이스를 원하는 팀 많아요. 첼시, 맨유, 아스날, 뭐 뉴캐슬 다 링크 나. 뭐 이 정도 되는 선수가 매물로 뜬다 그러면 당연히 다 노리죠. 근데 라이스 입장에서 런던이 좋다. 왜? 지금도 런던에 있으니까. 가끔 하는 얘기입니다만 선수들이 도시를 고르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아내가 있거나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K리그 선수들 중에 지방 구단을 선호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조용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 근데 젊은 선수들 수도권 구단을 선호하는 이유가 아니 놀고 싶잖아. 친구들이 다 여기 있잖아. 여자친구도 여기 살아. 근데 지방에 있다?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도시는 정말 중요하다. 또 뭐 얘기해볼까요? 역시 이것도 비슷한 얘기인데. 자 예를 들어 데클란 라이스가 와이프가 있다 칩시다. 와이프가 있어. 여보 나 이번에 맨유로 가려고. 맨유? 좋지. 근데 그러면 이사 가야 돼? 우리 맨체스터로 이사 가자. 싫은데? 나 런던이 좋은데. 왜? 그래도 맨유 가면 거기 가서 주급도 많이 받을 수 있어. 아, 기왕이면 그럼 런던 클럽은 없어? 우리 애 유치원이랑 여기 다 있단 말이야. 그럼 여보면 저 따로 가. 아니 어떻게 너랑 애기 두고 나만 가. 같이 가야지. 뭐 우리가 딴 나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같은 나라인데. 안 된다고. 여기 애들이랑 이거 이번에 학원도 다 등록해놨어. 그리고 나 저기 뭐야 샵이랑 이런 거 다 런던에 있는데 맨체스터는 런던 같은 샵은 없대. 여러분 이거 제가 오늘 망상한 거죠? 이런 일들 실제로 벌어집니다. 실제로 벌어져요. 아까도 얘기했죠? 한국에서도 있는 일이야. 왜냐하면 그 환희 형이 했던 인상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축구 선수들 일주일에 한 경기 한다 칩시다. 트레이닝까지 합치죠? 그러면 24시간 중에 일주일이잖아. 144시간인가? 뭐 그럴 거예요. 166시간이었나? 그 시간 중에 축구랑 연습하는 시간 별로 없어. 대부분의 시간을 집 근처에서 보내. 그러면 거기 어디 사느냐가 가족들이랑 어떻게 보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야. 168시간이구나. 네,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직장 고를 때 만약에 가족이 있고 아이가 있다. 그러면 그 직장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냥 가 뭐 연봉을 만약에 3배 4배 줘. 그럼 모르겠지. 근데 비슷한 수준의 연봉이고 막 그런다?
예를 들어 비슷한 연봉이 왔어. 근데 서울 살던 사람이야. 서울 구단이랑 부산 구단이 왔어. 원래 부산에 살고 싶은 로망이 있었던 사람이면 부산으로 가겠지. 근데 서울에 연고가 있는 사람은 서울에 남고 싶단 말이야. 진짜 가족 관계나 이런 거 본인의 어떤 삶의 지금 스타일을 유지하는 걸 선수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근데 런던이 좋다. 그럼 자, 런던이 좋아? 그러면 맨유 뺍시다. 뉴캐슬 뺍시다. 첼시 아스날. 자, 근데 첼시는 예를 들어 이제 딱 라이스가 첼시 생각을 해봤어. 아, 나 첼시 유스였지. 좋아. 어린 시절 친정팀이야. 그 다음에 마운트. 친해. 좋잖아. 근데 이제 마운트한테 전화를 해봤네. 전화를 해봤어. 야, 마운트. 나 이제 우리 첼시에서 같이 뛰면 좋잖아. 그랬더니 글쎄, 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리버풀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왜? 그랬더니 아, 뭐 하여튼 그래. 그러면 야, 왜 말을 안 했어? 그랬더니 뭐, 새끼야. 내가 너한테 그것까지 다 얘기해야 돼. 지금 정신을 바빠 죽겠는데. 나도 요즘에 잘 못 뛰어. 이 전화를 했더니 그러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거지. 야, 그러면 팀 상황은 어때? 그랬더니 아, 몰라. 포턴지 뭔지 잘 모르겠어, 아직. 자, 여러분, 이거 다 제 망상입니다. 근데 챔피언스 리그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쵸? 챔피언스 리그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근데 아스날은 챔피언스 리그는 나갈 거 아니야. 유력하죠, 이건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래저래 런던이랑 이렇게 봤을 때 챔스를 감안한다면 당연히 아스날 링크가 지난 게 이상한 게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있어요. 아르테타가 뭐 이건 당연한 거. 요즘 감독들은 선수 영입하려고 그럴 때 보통 개개인한테 전화를 다 돌립니다. 누구야? 그걸 전화 찬스라고 얘기하잖아. 나야, 무리뉴야. 나야, 안첼로티야. 그럼 얘기하면 어? 아니면 예전에 뭐 바란 그 이적했을 때 내가 기억하기로 지단이 전화 한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야, 여보세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야. 나 너 뭔데? 야, 나 지단이야. 그럼 어, 죄송합니다. 이러고서 근데 이렇게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야, 나랑 저기 뭐야? 같이 뛰자. 넘어와라. 그러면 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아르테타가 지금 데클란 라이스를 굉장히 강력하게 바라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스날은 런던에 있어요.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할 가능성은 뭐 아주 유력하고, 그리고 이번 시즌 아스날의 모습을 봤을 때 좋은 축구를 보여주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가고 싶죠. 근데 아르테타가 이런 그 세세한 코칭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아르테타가 그거 있었잖아요. 스털링 되게 잘 이렇게 만져놨었잖아. 그럼 대표팀 가가지고 얘기했을 때 야, 스털링 어 왜? 너 아르테타랑 같이 있어봤지? 어땠어? 그러면 아, 그 형 존나 말 많고 되게 귀찮게 구는데 나 그때 골 좀 넣었어. 아, 그래? 이런 얘기도 오고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과연 그 첼시 하이재킹 가능성은 없나? 왜냐하면 무드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아스날로 딜이 되는 것 같았는데 탁 이제 첼시가 가져갔잖아.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아스날이 라이스를 절박하게 원한다면 이미 한번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데려온다라고 확실하게 딜을 좀 빠르게 처리할 가능성도 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나오는 상황으로 봤을 때 라이스가 비싸요. 여기에 대해서 아스날도 다음 시즌 뭐 이적 시장에 예산 플랜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라이스가 비싸고 본인들이 퍼스트 픽으로 원하는 선수라면 예산 배정을 잘 해놓겠죠.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는 만약 아스날이 라이스를 진짜 원하는 게 맞다면 강력하게 노릴 가능성이 크다. 근데 여기에 그 얘기도 있어요. 추가적으로 이적료가 생각보다 저렴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겨울 같은 경우에는 뭐 카이세도라거나 엔조라거나 겨울에 중앙 미드필더 자원의 매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적료가 엄청나게 높았었죠. 근데 여름에는 비교적 그런 게 이제 다른 매물들이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조금 더 이적료가 내려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겨울보다는 여름이 저렴해진다기보다는 원래 이적료에 가까워지는 거죠. 근데 이 계약 기간이나 지금 팀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얘기 나오는 금액은 한 1200억 정도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존나 비싸네 그래도. 예전에 이거보다 더 비싸게 얘기 나왔을 때도 있었어. 자, 그러면 간단하게 라이스 스탯 같은 거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즌 26경기 2골 2개 도움이에요. PL 볼 탈취 전체 2위. 1위 누굴까요? 로드리. 인터셉트 3위. 40회.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또 좋은 거. 라이스 철강왕이다. 1819 시즌에 13일 부상당한 적 있어요. 그 외에 없음. 파티가 잔부상 때문에 골치 아픈 선수 아니야? 혹시 부상당하지 않을까? 근데 라이스는 비교적 철강왕이다. 국대 주전이고요. 이게 99년생이에요. 어리죠? 우리 회사 막내가 99년생이거든. 월드컵 경험해봤죠. 챔스는 못 뛰어봤지만 대형 무대에서도 이미 뛰어본 바 있고, 그 다음에 유럽대항전에서도 유로파랑 컨퍼런스는 뛰어봤어. 국대 주전급 선수이기 때문에 뭐 가격이 이 정도 되는 거는 당연하다고 보고, 여러 가지 상황상 아스날이 데클란 라이스와 강력하게 연결되고 있고 라이스도 아스날을 열망하고 있다. 요 정도까지 봤습니다. 뭐 오늘 라이스 얘기하다 별의 별짓을 다 했네. 자, 그래서 오늘 세 개 바이언 나겔스만을 저희가 첫 번째로 다뤘죠. 가장 중요한 뉴스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케인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스날 라이스 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 이따가 저녁에 대한민국 대표팀 클린스만호 데뷔전입니다. 데뷔전 경기
이따 함께 우리 보면 되겠습니다. 이따 봐요. 바이바이.